자, 그림과 같이 A1, B의 길이가 4인 얘를 지름으로라는 반원을 그렸대. 왠지 자, A1, B래요. 문제가 얘가 4인 반원을 그렸대요. 그 다음에 반원에 호 A1, B의 중점을 잡았대. 그 다음에 얘를 연결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접하는 또 반원을 그리고 또 중점을 잡고 반원을 그리고 계속했대요. 아마 읽어보면은 확인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L1을 먼저 구해야 돼요. L1은 뭔데? 반원의 길이가 L1이라 그랬잖아. 반원인 호의 길이. 맞죠? 어딘가에? 자, 첫 번째, D1의 호의 길이잖아. 반지름이 얼마야? 2니까요. L은 R 세타. R이 얼마? 2. 세타가 파이. 그래서 이 파이가 L1이야. 그래서 얘는 우린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공비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1 빼기 네모분의 2파이야. 첫째 한번 구했으니까. 다음 두 번째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요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접하니까 주의한 거는 뭐야? A1B의 중점과 D2를 연결한 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가 접선이니까 D2에서 수직으로 끄었을 때 A1B와 만나는 점을 여기를 뭐라 할까? O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 번째 반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요 반지름 우리는 뭐로 둘까? R2라 둘까요? 그럼 여기도 R2.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몇 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반원이 있어요. 반원의 중점을 연결한 거와 얘를 연결하면 얘가 45도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얘 길이가 같으니까 수직으로 그으면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날 거고, 수직이니까 얘가 45도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가 45도니까 이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도 45도니까 루트 2 R2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R1과 R2에 닮은 B가 필요해요. 자, 여기서 루트 2 플러스 1 R2는 얼마요? 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R2는 얼마? 루트 2 플러스 1분의 4가 되겠고, 얘를 유리화를 하면은 4의 루트 2 빼기 1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R2고 R1이 얼만데? R1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그냥 2 곱하기 2의 갈로 루트 2 빼기 1로 둔다면 얘가 뭔데요? 공비에 해당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게 R1이니까. 오케이? 근데 넓이 B가 아니니까요. 그냥 닮은 B이자 공비.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배의 루트 2 빼기 1을 계산하면은 얘가 답이 됩니다. 계산하면은 3 빼기 2 루트 2분의 2파이. 자, 2파이에 분모는 합차하면은 9 빼기 8이니까 1이니까요.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네. 자, 일단 등비급수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당연히 구해야 되고, 두 번째 항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공비 구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를 구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옛날 애들이 여기서 끄면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고 해가지고 틀려. 여기가 45도고 요렇게 루트 2 R2와 여기 R2 되는 형태의 여기가 중심이 있다라는 거. 요거를 잘 확인해 주면 됩니다.